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한 대가 난데없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지난 19일 부산 기장군 정관읍의 한 도로. 한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도로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때 트럭 한 대가 옆으로 지나가다가 부딪히는데요. 충격으로 사이드 미러는 산산조각이 나며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고의 원인은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있었는데요. 3차로를 달리던 와중에 갑자기 멈춰서는 SUV 차량 한 대. 앞서 차선 변경을 하던 트럭은 SUV 차량을 피하려고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를 낸 건데요. 다행히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차관리실 내부가 검게 그을렸는데요. 안에 있는 집기류들도 손 쓸 수 없이 타버렸습니다. 이날 일어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3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누군가 발화물질이 담긴 통을 들고 와 불을 지른 뒤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시에서 밤사이 잇따라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경남 밀양시 동북동쪽 15km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본부에는 지진에 놀란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쳤는데요. 이날 지진으로 경남, 경북, 울산에서 최대 진도 4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4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으며 밤에는 잠에서 깨거나 그릇이나 창문 등이 흔들리는 수준인데요. 이 밖에 부산에서 진도 3, 대구에서 진도 2,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는 진도 1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발생한 지진 중 7번째로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현재까지 특별한 지진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한진 총수 일가의 갈등과 관련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공동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 평창동에 있는 이 고문의 자택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집기를 부순 조 회장의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이 사진들로 인해서 한진 총수 일가의 경영권 다툼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는데요. 오늘 이 고문과 조 회장은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깊이 사죄드린다는 사과문을 냈습니다. 사과문에는 앞으로 가족 간의 화합을 통해 고 조양호 회장의 유훈을 지켜나가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이 한진그룹 요즘에 이 총수 일가 가족 간 갈등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 모습인데 사진이 지금 유출됐는데 네. 그 조원태 회장하고 이명희 고문 간의 뭐 말싸움이 있었나 보죠? 다툼이 예, 있었나 보죠? 크리스마스에 벌어진 일이에요. 네. 지금 저 뒤늦게 사진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요 상황을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크리스마스에 가족 모임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조원태 회장과 조현우 부사장 뭐 이명희 고문 등등등의 말다툼 네. 끝에 결국은 이런 이제 뭐 화병이 깨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뭐 이런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고 조 회장은 집을 나갔다. 요 정도 사건인데 도대체 그럼 그 왜 싸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재계에서는 이명희 고문이 예를 들어서 뭐 지분권에 있어서 캐스팅보트를 갖고 있는 이명희 고문이 지금 현 회장을 맡고 있는 조현태 회장보다는 큰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을 조금 더 지지한다라는 이 말이 결국 사실 아니냐. 조현태 회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로 말다툼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일이 벌어졌었는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것. 그럼 도대체 저 집안 사진과 이명희 고문의 그 다친 사진을 누가 퍼뜨렸느냐. 이명희 고문, 김명희 씨가 직접 했어요. 본인이 직접 이 사진을 찍어서 회사 경영진들에게 보내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게 뒤늦게 이제 세간에 알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여기에 대해서 또 왜 이명희 씨는 회사 경영진들에게 이 사진을 굳이 조원태 회장의 이런 악행처럼 보이는 행동을 보냈을까? 여기에 대한 해석도 필요해 보이고 어쨌든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자마자 며칠 만에 조원태, 이명희 두 사람의 공동 이름으로 즉각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결국은 뭐 회사를 누가 이제 그 얼굴이 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이제 모자 관계 아니겠어요? 이명희 고문과 김원태 회장인데 사진이 유출된 지 4월 만에
조원태 회장과 이명희 고문이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예. 하죠. 네. 네.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따질 것 없이 악화되고 있는 여론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아, 사실 오너 일가, 이른바 오너 일가인 이명희 씨를 비롯한 이 3남매의 지분율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거든요. 3남매가 6.5% 전후로 가지고 있고 이명희 씨가 이제 5.3% 정도의 지분율인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여론이 악화돼서 본인들이 경영권을 확보하고 또 유지하는데 곤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 아들과 어머니 간의 어떤 이런 다툼의 현장이 사진으로까지 다 알려져 버린 상황에서 경찰에서 인지수사에 들어간다면 또 다른 또 불편을 겪을 수가 있겠죠. 이런 모든 그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들이 자신들이 이 경영권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서 이런 사과문을 내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뭐 욕설을 퍼붓고 뭐 이렇게 유리를 박살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문제도 이제 제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한진그룹의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어떻게 또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오늘 새벽 경남 밀양시 이제 동북 쪽에서 15km 지역에서 규모 3.5 지진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경남 전역에서 진동이 감지가 됐다고 하더군요. 네, 관측 장비로 보면 경남 울산 쪽이 한 4 정도가 되고요. 부산이 한 3 정도, 대구가 2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4 정도가 되면 잠을 못 잡니다. 잠이 깨고 그릇이 흔들리고 또 3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실내에서 그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지금 계속 경북 포항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계속 지진이 계속 있고요. 올해 가장 뭐 심각했던 지진은 4월 19일 날 동해시 북동해 54km 지점에 4.3 지진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요즘 그 경남 지역에서 지진이 이제 자주 발생하는데 또 경남 지역 전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됐다고 합니다. 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해외 소식 전해드립니다.